네, 오늘 출발 증시 현황은 최영주 소장 연결해서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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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영주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연말 오늘이 올해 마지막 거래일이죠. 그리고 이제 내년을 또 준비해야 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벌써. 해서 오늘은 좀큰 이야기들을 준비하셨더라고요. 이제 주요 그룹사별로 주목해서 볼 만한 이슈들이 있는지 정리를 쫙 해주신다고 하는데, 일단 첫 번째는 최근에 아무래도 가장 뜨거운 게 LG그룹이라고 할수 있겠죠. LG그룹 관련해서 어떤 이슈들 짚어봐야 할지 정리 좀 해볼까요? 예, 보통 매년 이제 1월 초면 이런 뭐 그룹사들에 대한 얘기들 좀 얘기가 나오는데요. 물론 다시 한번 다뤄드리긴 하겠습니다. 신년사가 나오면 그런 것들을 다루긴 하겠습니다만, 이제 오늘 이후부터는 긴 연휴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저희 키움증권 같은 경우 발 빠르게 이거를 오늘 좀 다루고, 여러분들이 그 신년사를 어떤 부분들을 눈여겨보셔야 되는지 그러한 부분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G그룹 같은 경우 최근에 가장 핫한 그런 기업이 됐죠. 통상 최근 같은 모습을 LG그룹이 보이지 않았다라면 제일 먼저 삼성그룹 얘기를 할 텐데, 지금 이제 LG그룹을 얘기를 한다라는 게 벌써 위상이 이만큼 달라졌다라는 것을 반증하고, 이러한 반증들이 주가로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LG전자의 지금 핵심 키워드는 바로 전장 사업입니다. 전장 사업이라는 게 이제 자동차, 전기차라든지 다양한 플랫폼의 자동차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러한 그룹의 역량을 지금 가지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화면에서 구광모 회장의 그 얼굴을 보고 계실 텐데요. 이러한 부분들은 구광모 회장이 적극적으로 밀고는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40대의 구광모 회장, 뭐 어떻게 보면 뭐 급작스럽게 회장으로 취임하신 분이죠. 이런 부분들이 했다라기보다는 선대 회장이 이런 부분들을 이미 준비해 왔다라는 사실이 상당히 중요하고요.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선대 회장의 유고 이후에 구광모 회장이 바톤을 이어받으면서, 이제 물론 LG그룹이 몇몇 이제 계열 분리를 했죠. LS도 좀 떨어져 나가고, 현재 지금 뭐 이렇게 된 상태에서 새롭게 뉴 LG를 끌고 가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LG그룹은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이노텍이라든지 화학이라든지 디스플레이라든지 이런 쪽들이 각각 모두 모으게 된다라면 전기차를 만들어낼 정도의 역량이 지금 이미 만들어졌다라고 보여지는 거죠.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 VS 사업부가 이제 내년 3분기면 흑자 전환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어떤 포인트냐면, 올해 2020년에 가장 핫한 기업 중에 하나가 카카오 아니겠습니까? 바로 카카오가 신사업 부분에 있어서 적자가 흑자로 전환되면서 주가가 무려 4배나 올라갔습니다. LG전자도 적자에서 흑자로 전환될 때 주가 상승폭이 가장 클 수도 있다는 거죠.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경험적으로 알 수 있는 부분들입니다. 여기에 이제 인공지능까지 지금 현재 전담 연구원을 설립을 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면 LG그룹 같은 경우 내년도에 우리가 가장 주목해서 봐야 될 어떤 계열사들에 대한 모습들이 아니겠는가. 물론 지금 최근에 주가가 급등했기 때문에 부담스러운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주식이라는 게 하루 이틀 하고 끝날 것은 아니죠. 따라서 2021년에는 LG그룹을 가장 여러분들이 핫한 그룹으로 선정하셔야 되지 않을까 감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결국은 이제 전장 사업을 통해서 자동차 쪽으로도 이제 그 나가는 게 아니냐, 이렇게 그 계속해서 평가들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은데. 예예. 올해 들어서 또 그룹의 주요제 수장이 바뀐 그 그룹이 바로 현대차 그룹 아니겠습니까? 정몽구 회장이 이제 이선으로 물러나시고 정의선 회장이 이제 그 회장 취임을 한 거죠. 예예. 여기도 좀 저 그 눈여겨볼 부분들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 현대차 예, 그룹의 포인트는 뭐가 있나요? 정의선 이제 회장으로 2020년에 취임을 하셨죠. 아버지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정의선 회장으로 취임을 하면서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들을 현재 우리가 확인해 낼 수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이 최근에 이제 이슈가 되고 있는 게 로봇 관련한 기업을 보스턴 다이내믹스사를 약 1조 넘게 인수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우리가 그 현대차 그룹의 그 로봇과 관련된 그러한 이슈들이 현재 드러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이 부분은 바로 자율주행과 미래차 전략과 연결이 되고 있죠. 또 하나 지금 현대차 그룹이 내세우고 있는 것은, 아무래도 LG라든지 뭐 애플이라든지 다양한 기업들이 자동차를 만들어내다 보니 도심항공 모빌리티 사업에 지금 현재 주력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드론이죠. 드론 택시라든지 드론 자동차라든지 지금 현재 다른 기업들, LG라든지 애플 같은 경우가 전기차에 이제 신경을 쓴다라면, 현대차 같은 경우 현재 지금 수소차가 전 세계 1위고요. 여기에 이제 전기차로 나서는 부분들, 여기보다 한 발 더 나아가서
현재 지금 드론 자동차까지 만들어내겠다는 보관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정의선 제가 이제 몇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정의선 회장 취임한 이후에 빅패스를 통해서 재무제표를 또 클린을 시켰죠. 이런 부분들을 보게 된다면 내년도에는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 영업이익이 대폭 늘어나면서 다양한 먹거리들을 끌어가는 아버지가 계심에도 불구하고 회장을 취임했다라는 것은 아버지가 건강하실 때 정의선 회장의 뜻을 밀어주겠다라는 것들이죠.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안정 속의 변화를 모색하는 현대차 그룹의 새로운 모습을 우리가 확인해낼 수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 그룹 하면 이제 뭐 수소 쪽 사업을 강화하면서 네. 또 계열사 전반적인 움직임이 있기도 했고 또 수소 이야기를 하다 보면 최근에 포스코도 그룹 차원에서 이제 수소 쪽의 사업을 집중한다고 하고 SK 그룹도 수소 쪽으로 이야기를 좀 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좀 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이게 별로 이슈화되고 있지는 않은데 수면 아래서 지금 현재 수면 위로 올라오고 있는 그런 단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SK 그룹도 만만치가 않죠. 현재 지금 SK 그룹의 SK 하이닉스라든지 SK 텔레콤이라든지 다양한 부분에 있어서 그리고 이제 SK 같은 경우 최근에 바이오팜을 필두로 해서 신약 개발에 대한 기대감까지 나타나면서 그동안의 조용한 행보를 보이던 최태원 회장이 현재 지금 전면에 나서고 있는 모습들을 현재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 계열사의 핵심 인력으로 수소 사업 추진단을 지금 최근에 선정했다라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현재 수소 먹거리에 관련된 것들은 정부의 지원도 현재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러한 측들을 바탕으로 해서 현재 SK그룹이 나아가야 될 새로운 먹거리로서 수소에 대한 부분들 이런 것은 현재 지금 SK그룹이 적극적으로 밀고 있는 그런 분야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뭐 그룹사 얘기하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제 삼성그룹 아니겠습니까? 뭐 배당과 관련해서 매수가 들어오면서 8만 전자도 찍었었는데 삼성그룹의 주요 포인트는 뭐가 있을까요? 아, 예. 제일 먼저 거론을 됐어야 될 그룹인데 제일 마지막에 거론을 하는 이러한 현실을 우리가 여러분들이 직시하셔야 된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 일단 삼성그룹의 가장 큰 이슈는 상속 문제겠죠? 이건희 회장의 그 유고 이후에 약 11조 원에 달하는 상속세 재원 마련 이슈가 현재 지금 뭐 다양하게 배당이 늘어날 것이다 어떠다 뭐 이거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을 통해서 최근에 8만 전자를 이제 찍었죠. 이에 따라서 이재용 회장 같은 경우는 이재용 부회장은 상당히 곤혹스러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삼성전자가 상승함에 따라서 상속세가 오히려 6천억 가량 증가했기 때문에 마냥 웃고만은 있을 수 없는 그런 형국이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그리고 현재 지금 삼성그룹 같은 경우 정중동 상태다. 그러니까 삼성그룹 하면 지금 그 앞서 얘기한 3대 그룹과 비교해서 뭔가 이슈가 있을까? 라는 지금 뭐 투자자분들의 언뜻 생각이 좀 드실 겁니다. 바로 국정농단에 대한 그런 선고가 임박했기 때문에 아직까지 지금 이재용 회장의 거칠, 이재용 부회장에 대한 거칠을 현재 지금 삼성그룹에서 정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구속이 될 수도 있고요. 아닐 수도 있는 거기 때문에 그때까지 모든 신사업이 지금 올스톱돼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따라서 이 국정농단 사태가 어느 정도 마무리돼야 회장 취임도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 회장이 취임돼야 구체적인 비전을 발표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삼성그룹주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메리트는 있습니다만 신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너무 그렇게 과도한 기대만 가지고 투자하기에는 아직은 좀 상반기는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이제 주요 그룹사별로 지금 주목해야 할 현안이 무엇인지를 정리를 쭉 해보니 네. 뭐 아무래도 새로운 에너지원 그리고 전장 쪽 이런 부분들이 내년에도 부각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감안했을 때 저희는 이제 전략적인 부분에 있어서 어떤 스탠스를 가져가야 할지 정리를 좀 해볼까요? 예. 일단은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이러한 얘기들을 물론 언론상에서 볼 수는 있습니다만 저는 매년 1월 1일이면 신문을 상당히 좀 구독을 합니다. 물론 뭐 여러분들이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하셔도 되는데 주요 그룹 주요 그룹들이 신년사를 이제 발표를 하는데 이런 것들이 단순하게 그냥 뭐 덕담을 나누는 그런 자리는 결코 아닙니다. 주요 기업들의 신년사라는 것은 회장의 그 의중이 실린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방향으로 나아가겠다라는 그런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부분들에 포커스를 맞추셔야 된다라는 거죠. 제가 LG그룹에 대해서 전장 사업에 대해서 키움증권에서 몇 차례 언급했던 것은 선대 회장의 신년사를 통해서 이미 그런 부분들을 확인했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1월 1일 날 바로 뒤에 또 연휴가 있으니까
당장 1월 2일은 좀 쉬시고요. 2일, 3일 정도 됐을 때 신년사들을 쭉 여러분들이 포털 사이트를 통해서 검색하시는 작업을 필히 하시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죠. 여기에 만약에 그룹사들이 새로운 먹거리들에 대한 얘기들이 나오게 된다면 이게 이제 그 중소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런 것들은 체계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강력한 모멘텀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부분들에 여러분들이 포커스를 맞추면서 주목 있게 보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 그렇지만 이런 어떤 사업을 나가는데 협력업체 같은 경우는 이익에 따른 명암들이 갈릴 수 있기 때문에 너무 그렇게 큰 기대를 가지시는 것도 조금 조심스럽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일단은 중장기적인 과제가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을 단기 모멘텀을 이용해서 매매하시기보다는 LG그룹 같은 경우가 대표적이죠. 단기적으로 지금 현재 여러분들이 추격 매수가 어렵다라고 한 데서 이미 LG그룹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시세 차익을 놓친 것은 분명히 저는 아니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또 계속해서 시장의 관심을 좀 받을 가능성이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포커스를 맞춰서 여러분들이 투자 중장기적인 투자 포인트를 삼으신다면 2021년에도 좋은 시세 차익을 볼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저는 그렇게 감히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키움증권에서 펀드 살 때 누구나 선취 판매 수수료 0원.